예,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안성기입니다. 제가 벌써 6년째 영화제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알려진 대중적인 영화제는 아니지만 이 단편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명성 있고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예,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영화제 이 친구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영화제에 수상됐던 작품들, 세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선정된 아주 주옥 같은 단편들을 우리만 볼수 없다.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찾아가는 영화제로 해가지고 각 지방도 여러 군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순회 상영전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는 이 해치홀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 있죠. 네, 크롭 발코니 회원 여러분, 2009년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젊음의 거리 명동에서 그것도 해치홀에서 열리는 이 상영전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No te fuiste.